주원 각스탈 이어 K히어로 변신 이번엔 정의로운 도둑이다. 스틸러 7개의 조선 통보 문화재청 사무관 공무원 주원 스틸러 주원 주원 각스탈 이어 또 K히어로 변신 이번엔 정의로운 도둑력이다. KBS2 각시탈에서 K히어로로 변신했던 배우 주원이 이번엔 정의로운 도둑력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4월 12일 오후 10시 30분 첫 공개되는 TVN 새 수목 드라마 스틸러 7개의 조선 통보 측은 15일 황대명과 그의 분신 문화재 터리범 스컹크의 극과 극 하루를 담은 2차 티저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를 둘러싼 새로운 다크 히어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죠. 스틸러 7개의 조선 통보는 베일에 쌓인 문화재 도둑 스컹크와 비공식 문화재 환수팀 카르마가 뭉쳐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자들을 상대로 펼치는 케이퍼 코믹 액션 드라마로 극중 주원은 비밀을 품고 있는 하일량 공무원 황대명 역할로 분해 심장이 쫄깃해지는 이중생활을 그릴 예정입니다. 먼저 평범치 않은 방법으로 근무 중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황대명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구석진 곳에서 귀마개를 꽂고 자는가 하면 두 눈이 그려진 장난감 안경을 쓴 채 태연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 보다 못한 막내 직원 진혜리의 고함에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가는 황대명에게서 강한 허당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대명이 이렇게 근무 시간에 잠만 자는 데에는 말 못할 이유가 있는데요. 해가 지고 문화재 밀 거래꾼들이 활개를 치는 밤이 찾아오면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도둑놈 터는 도둑놈 스컹크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벽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양의 문화재를 훔친 스컹크의 본체가 태평한 웃음으로 장꾸미를 뽐내던 황대명이라는 사실이 흥미를 고조시킵니다. 문화재 밀거래 현장을 찾아 화려한 도둑질을 선보이던 스컹크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서는 문화재 밀 거래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황대명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나예요 그 스컹크가 라고 말하는 황대명 뒤로 마스크를 쓴 스컹크와 마스크를 벗은 황대명의 얼굴이 번갈아 조명돼 다크 히어로의 이중생활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귀추가 더욱 주목됩니다. 다크 히어로 주원에게 빠지는 건 시간 문제인 TVN 새 수목 드라마 스틸러 7개의 조선 통보는 오는 4월 12일 오후 10시 30분에 안방극장을 찾습니다. 주원님의 스틸러 주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